팀스타 기흥과 이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종환 해설위원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이제 모든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대. 이천 유나이티드의 정선효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네. 안전하게 잡아냈던 이주성 골키퍼. 일단은 뭐 골키퍼 선수들의 기본적인 이제 키핑 능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에서도 왜 이제 코칭 스텝이 그렇게 이제 이주성 선수에 대한 칭찬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임재호 이 공을 집중력 있게 잡아냈던 강유건. 네, 좁은 공간에서 사실 상대 선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다리 사이로 가는 슈팅. 하지만 여기서 세컨볼까지 가져왔습니다.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진현 남아지면서 좋아요. 김진현 선수의 슬라이딩 슈팅. 네, 좁은 공간에서 이제 순간적 네 경기장을 크게 이제 세 개로 이제 반대편. 네, 경기장을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 네, 멋진 수비. 아, 또 한번 볼을 끌어냈어요. 팀스타 기흥 역시나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그대로 왼발 강유건. 또 한 번 이 공을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네, 이번에도 슈팅 힘이 실렸거든요. 강유건 골키퍼가 쳐내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캐칭을 해내면서 이주 왼쪽으로 연결 그리고 달려갑니다. 문성주 박스 안까지 진입 접어넣고 오른발 슈팅. 이주성 골키퍼. 이 경기는 골키퍼들의 스페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도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가마차는 슈팅을 시도를 했던 문성주 선수였는데 포지션이 굉장히 또 좋았거든요. 확실히 빠르게 이제 수비 자리를 또 잡아주면서 또 상대의 이제 공격적인 부분을 좀 차단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김진현 펀치. 이준석 골키퍼. 네. 김진현의 벼락 같은 슈팅 그리고 이주성의 놀라운 반사신경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정은찬 접어놓고 측면 쪽으로 달려갑니다.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팀스타 기흥과 이천 유나이티드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0-0 아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후반전에 조금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팀스타 기흥이 출발하자마자 한번 슈팅을 때려봤는데요. 정말 팽팽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좋아요. 치고 들어갑니다. 왼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네, 살짝 넘어가면서 네. 일단은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던 팀스타 기흥인데 임재우 선수거든요. 네, 확실히 임재우 선수가 왼발 정선유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그대로 높게 크로스바 세컨볼 혼자 사광. 마지막 수비 정은찬이 걷어냅니다. 네, 이번 프리킥이 그대로 골대를 때리면서 네. 다시 한번 세컨볼 상황에서 최동빈 선수에게 연결이 될 뻔했거든요. 사실 이 정선효 선수의 킥이 저도 굉장히 당황.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제 또 헤더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팀스타 기흥이에요. 자, 헤더! 슈퍼슬! 이번에 임재우 선수의 머리가 정확하게 이제 돌려놓는 슈팅을 시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네, 강유건 골키퍼 또 끝까지 집중해주면서 네. 좋은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길게 바운드! 이주성 잡아냅니다. 바로 앞쪽에서 이제 바운드가 한 번에 길게. 자, 중앙 쪽 잡아놓고 박스 안에서 슈팅! 마지막까지 빗나갑니다. 이번에도 이주성 골키퍼가 아슬아슬하게 쳐냈거든요. 굉장히 멋진 김승현 선수의 돌파에 이은 슈팅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이주성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이천 유나이티드 코너킥 높게 반대편.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정규 시간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팀스타 기행과 이천 유나이티드 결국 양 팀 모두 정규 시간 안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우선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두 팀이 가겠습니다. 전후반 없이 5분으로 양 팀은 승부를 지으려 합니다. 자, 양 팀의 연장전이 출발합니다. 자, 곧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제 팀스타 기흥 임재우 선수가 머리 취해서 한번 슈팅을 시도해 봤고요. 그렇죠. 왼발을 사용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던 임재우. 자, 돌면서 김승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한 번에 높게 골! 정서령! 극장골이 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를 했고 정선효 선수의 이 슈팅이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이주성 선수의 키를 살짝 넘기는 슈팅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주성 골키퍼 역시나 높이가 있는 골키퍼인데요. 이 이주성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정선우의 날카로운 슈팅. 그렇죠. 자, 승부차기로 갈 그 직전에 골이 나왔고요.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돌면서 김승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한 번에 높게 골! 정서령! 극장골이 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를 했고 정선효 선수의 이 슈팅이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이주성 선수의 키를 살짝 넘기는 슈팅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주성 골키퍼 역시나 높이가 있는 골키퍼인데요. 이 이주성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정선우의 날카로운 슈팅. 그렇죠. 자, 승부차기로 갈 그 직전에 골이 나왔고요. 자, 팀스타 기흥 역시나 선수들이 조금은 많이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연장전, 그것도 경기 종료 직전.